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다세대 빌라 강제경매 물건이고요. 사건 번호 2022 타경 24,584번이고요. 물건 번호 1번이고요. 매각기일은 24년 1월 29일 날 잡혀있고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재지는 경남 거제시 상동동 1076 상동파크 아델하임 제504동 203호고요. 용도 다세대 빌라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22.14평에 방 3개 화장실 하나의 구조의 빌라 이제 연립주택이고요. 대지권 31평, 감정가가 1억 9,600만 원인데 현재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외관 모습 잠깐 살펴보면요. 단정 빌라고요. 예, 이렇게 생겨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당 이제 그 물건지 504동이죠. 앞뒤가 막혀있지 않는 그런 동에 속해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강기는 지금 한 동에 두 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보시면 저희가 예, 203호 예,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승강기 두 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해당 물건지가 이 파크 아델하임이라는 단지형 연립주택이고 우측으로는 지금 상동 청목 아델리엠 204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죠. 예, 보시면은 거제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현 버스 터미널이 있죠. 이쪽이 이제 거제 고현시장 고제 고현시장이 시내 쪽인데 이 거제 시내랑 멀지 않은 곳에 터미널이 잡혀 있고요. 지금 해당 물건지에서 거제 고현 시내까지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도보로는 한 30분 정도 되어 있지만 바로 앞에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시내까지 가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 고현시장 중심으로 뭐 인근에 모텔도 있긴 하지만 거의 상업시설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 뭐 일반 그 의류 쪽, 그 패션 쪽 상점들이나 먹거리 쪽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예, 그리고 거제 종합운동장, 뭐 거제 시청 이렇게 인근에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물건지에서 가까운 지금 학교는 거제 고현 초등학교가 있는데 도보로 한 13분 정도 걸리는 거 나옵니다. 예, 그리고 2028년에 거제 중앙 도서관이 여기 인근에 생기죠. 예, 이쪽에 생기기 때문에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생깁니다. 예,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거제도 자체가 조선업이 좀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선사업 관련해서 수주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경기가 이쪽에 조선산업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지금 인력난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겹쳐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이쪽에는 지금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 수요는 충분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대항력 포기 조건이 제출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명도비는 따로 들지 않을 거고요. 명도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임차권 등기가 1억 7천만 원 되어 있고요. 예. 여기는 17년식의 빌라인데 건축주에서 수문양자로 이제 거래가액이 2억 5,480만 원에 넘어갔고요. 정상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이제 못 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허그 쪽에 채권이 넘어가고 이렇게 경매에 들어간 물건인데 지금 17년 이후에 지금 거래가액을 보면 이제 1억 중반에서 2억까지 최고 찍혀 있죠. 예. 여기 전세 시세를 보더라도 뭐 1억 3천, 1억 5천까지 찍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서울하고는 좀 틀리게 지방 쪽은 이제 작업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쪽은. 예, 순수하게 그냥 분양받아서 임대를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울 경기권처럼 컨설팅에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세를 보시면 한 천에서 50, 천에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네이버 물건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매매가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1억 5천이거든요. 지금 재작년에 2억 정도 찍혀 있고 작년에 지금 11월 달 불과 몇달 전에 1억 7,500만 원 찍혀 있었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거의 지금 감정가 대비 반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 감정가가 사실은 호가에 대한 시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반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입찰을 해도 괜찮은 물건 같습니다. 예. 지금 공시가 잠깐 살펴보면요. 공시가는 지금 1억 2,100만 원 나오거든요. 전세를 놓게 되면 1억 5,200까지는 놓을 수가 있죠. 예. 뭐 안심 전세가 되는 수준에 1억 5,200까지가 놓을 수 있고 17년식의 건물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은 최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큰 수리 비용은 들지 않을 거라 보고 있죠. 예. 네이버 시세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저 해당 물건지가 여기 상돈파크 아델하임인데 지금 월세 물건이 하나 떠 있습니다. 예, 1,050으로 떠 있죠. 1층 물건이. 예. 근데 저 해당 물건이 2층이기 때문에 뭐좀더 받을 수 있다 없다 요거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구조가 방 3개에 거실 있고 주방 따로 있고요. 예, 발코니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죠. 예. 아, 화장실이 두 개네요. 예, 화장실 두 개. 방 3개, 화장실 두개 구조죠. 예. 그리고 앞뒤가 막혀 있지 않다라고 지금 1층 물건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뷰가 이렇게 가리거나 그런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설명에 전원 주택형 아파트라고 표기는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연립주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물건을 취득하셔가지고 전세로 놓으신다면은 뭐 거의 풀피로 갈 수가 있죠. 예,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천에 오십 정도로 수준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이제 대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월세 수익이 좀 틀어지실 텐데 그런 거좀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 월세 세팅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이제 풀피로 취득하시고. 나중에 2년 뒤에 매매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전세 놓으실 때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이제 법인 취득자들은 이제 전세에 대한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세팅하시는 게좀 나은 편이고요. 예, 그 외에는 일단 뭐 전세라든가 뭐 월세 상관없이 놓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지방 물건인데 거제도가 은근히 좀 임대 수요가 좀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격도 좀 어느 정도 1억 중반 이상으로 좀 받쳐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입찰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